네, 안녕하세요.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, 그 일곱 번째 강의를 진행하게 될 현백세무회계사무소의 이현희 세무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일곱 번째 주제는 뭐냐면,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의 유형별 신고 방법 및 주의할 점에서 이 유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이 유형도 간혹 좀 마주치게 되는 유형이에요. 자, 어떤 거냐면, 자,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단순 경비율이다. 그냥 단순 경비율이 이 유형이냐? 이건 아니에요. 사업소득자 중에 간편장부 대상, 그러니까 단순 경비율에 해당하는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타소득이 포함된 게이 유형입니다. 그래서 이거를 복수에 소득이 있는 자라고 하는데요. 자, 이 유형인 경우에는 우리 지금 단순 경비율 어떤 사람이 적용받는지는 제가 그앞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부분은 설명드리지 않고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거라 짚고 넘어갈게요. 단순 경비율 대상자이더라도 신규 사업자이고 당해연도 수익 금액이 복식부기 대상인 경우에는 단순 경비율 적용을 못 받습니다. 이 부분은 꼭 주의하셔서 올해 신규이라고 하더라도 매출 금액이 크다. 그러면 그냥 단순 경비율로 계산하시면 안 돼요. 자, 이 유형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추계로 우리가 장부 작성 말고 그 경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준 경비율 대상자가 계산하는 방법과 굉장히 흡사합니다. 둘 중에 작은 금액인데 첫 번째는 기준 경비율 대상자가 계산하는 산식과 똑같아요. 수익 금액에서 주요 경비를 차감하고 수익 금액 곱하기 기준 경비율 이 금액을 차감한 금액. 이게 기준 경비율에 의한 소득 금액인데요. 이렇게 계산한 금액과 그 다음에 수익 금액에서 단순 경비율을 곱한 걸 수익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. 이게 단순 경비율에 의한 소득 금액인데 이둘 중에 작은 금액을 적용합니다. 아까 기준 경비율 계산할 때와 차이점이 뭐죠? 혹시 눈치채셨나요? 2.6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겠죠. 그러면 이걸로 미루어 봤을 때 1번, 2번 중에 대부분 작게 나올 거는 2번이겠죠. 그래서 2번을 적용하게 됩니다. 대부분. 하지만 1번을 적용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. 선택이니까. 자, 이 유형에서도 주요 경비, 아까 차감하는 주요 경비는 기준 경비 대상자와 같습니다. 상품, 제품 등의 매입 비용, 외주 가공비, 운송업의 운반비, 그 다음에 임차료, 인건비가 주요 경비로 차감이 되는 내용입니다. 이 유형은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들입니다. 이때 근로소득은 사업소득에서 그 사업소득은 사업소득대로 단순 경비율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.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합산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만약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.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 연말정산을 추가로 반영해서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. 혹은 전 직장이 있었다. 중도 퇴사한 직장이 있었는데 연말정산 때 반영을 못했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이상으로 오늘은 이 유형 대상자의 소득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